안녕하세요. 주부찬스입니다. 오늘은 달걀만두를 만들어 봤는데요. 지금껏 달걀을 이용해 만들었던 요리 중에 가장 맛있었답니다. 재료는 달걀 3개, 부추 1줌, 청양고추 하나, 햄은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. 부추를 먼저 씻어주는데요. 부추는 잘린 부분과 잎 사이사이 흙이나 이물질이 있어서 깨끗하게 손질을 해줍니다. 중간중간 섞여있는 시든 잎은 제거해주세요. 그리고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세척해주면 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답니다. 그런 다음 흐르는 물에 풋내가 나지 않도록 살살 두세 번 씻어주세요. 씻어서 물기를 뺀 부추 50g은 작은 크기로 송송 썰어줍니다. 청양고추도 반을 갈라서요. 송송 썰어서 한쪽으로 밀어주세요. 햄이 있으면 아주 조금만 다져서 같이 넣어주세요. 계란 3개를 깨어서 미리 풀어놓습니다. 이제 당면을 준비해 줄 건데요. 팔팔 끓는 물에 불리지 않은 당면 50g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5분에서 7분 정도 삶아줍니다.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고요. 재료를 모두 넣어 섞을 거라서요. 적당히 넓은 크기의 그릇에 당면을 담아주고요. 가위로 작게 잘라줍니다. 그리고 간장 한 큰술, 참기름 한 큰술, 그리고 설탕 반 큰술을 넣어서요. 잘 섞어줍니다. 중간에 맛을 보고 입맛에 맞춰서 간장을 조금 더 넣으세요. 여기에 풀어놓은 달걀을 부어주고요. 손질해놓은 부추, 햄, 청양고추, 소금 반 티스푼 이렇게 넣고 섞어주면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팬을 준비해 불을 켜주고요. 기름을 둘러주세요. 달걀에 풀어놓은 재료를 반을 접었을 때 반원 모양이 되도록 길게 팬에 올려주세요. 그리고 주변 모양을 잡아줍니다. 달걀은 타기 쉬우니까 불 세기는 중력불을 유지해주세요. 바닥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반을 접어줍니다. 그러면서 만두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. 뒤집어가면서 노릇노릇 구워주면 다 된 겁니다. 한번 다시 구워볼까요? 달걀 3개의 분량의 재료로 이 정도 크기의 달걀 만두가 8장이 나왔어요. 한 끼 반찬으로도 딱 좋고요. 정말 맛있었어요. 간식이나 맥주 안주로도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저에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. 감사합니다.